뭐 진짜 마음이 맞으면 사귈 수 있지. 응? 사귈 수 있다고? 양심이 있냐? 크크. 아니 어차피 헤어진 사이잖아. 임자 있는 사람 꼬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친구 얼굴은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하락을 맡아야 돼? 에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난 못할 것 같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죄책감 들 것 같아. 죄책감까지 들 필요 있나? 어차피 헤어진 사이인데. 아니 그러면 그 친구가 100명 여자랑 사귀고 있었다 치면 그 100명 여자 전부 만나면 안 되는 거냐? 크크. 에이, 바로 전 여친일 경우만이지. 그거나 그거나 무슨 차이임? 크크크.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상상 속에서 크크크크크. 크크, 그건 긴장이지. 저건 서양에서나 가능하지. 동방 예의지국에서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크크. 서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럼 너 애인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씨, 미쳤어. 당연히 안 되지. 난 우선 사귀기 전에 친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크크. 진짜 친구라면 오케이 해주지 않을까? 크크.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크크.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 사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한 친구면 번거롭게 되는 거 싫어서 안 할 것 같음. 난 친구랑 어느 정도 친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일단 헤어졌다는 전제 자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친구한테 미안할 것 같은데.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결국 우정이냐 사랑이냐 아니냐 크크. 주변 보면 우정보다 사랑인 경우가 많아서 크크. 그치, 상대가 진짜 내 이상형이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지.